자, 주의할 병치병렬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냐면 일단 병치병렬 구조에 대한 개념을 알아봅시다.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 구, 절이 이게 중요해요.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중요도로 연결, 나열된 것을 병치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일반적으로. 그래서 종류가 같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 사실은 책이 없는 이게 중요해요. 중요도도 같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1번에 He visited Paris and Japan이 틀린 문장이야. 왜? 왜 틀린 문장일까? 생각해 보시면 왜 틀릴 것 같아요? 그는 일본과 파리와 일본을 방문했다. 왜 틀려요? 자, 앞에 있는 파리는 뭐 이름이야? 도시 이름이고 재팬은 뭐 이름이야? 아, 이래서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같은 종류가 와야 돼. 즉 중요도가 같아야 돼요. 앞에가 도시면 도시, 운동이면 운동, 그죠? 이런 나라면 나라, 이렇게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박보검이면 한승훈, 이렇게 대등한 인물이 와야지만 맞는. 네, 틀린 문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도 마찬가지. 이렇게 투부정사 오면 투부정사 와야 된다는 얘기지. 물론 투가 반복돼서 생략해도 혼동이 없으면 생략해도 되고요. 절. 절. 주어동사 있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하죠. 교회 옆에 있는 절이 아니고. 자, 그래서 나무와 비탑을. 자, 그래서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절은 절끼리 연결돼. 이게 이제 병치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영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서 대부분의 모든 영어의 문법, 어법 문제에 다 나와. 답이 아니더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자, 동사, 동사가 오는데 태, 태가 뭐냐면 무슨 태, 무슨 태가 있지? 수동태, 능동태. 그렇지. 능동태, 수동태가 달라도 돼요. 희제도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과거를 썼는데 현재 완료 쓸 수 있다고요. 이때 and, but, or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또 then과 to 같은 전치사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상관 접속사 내지는 등위 접속사, 접속사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접속사 오거나 then과 to는 뭐냐면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올 때 또 전치사가 왔을 때 두 개가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이 되는 경우인데 다섯 가지 기억해야 돼요. and, but, or, then, to. 또 앞에는 형용사인데 뒤에는 분사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형용사 일종이기 때문에 앞에는 현재 분사 있는데 뒤에는 과거 분사 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같은 다 형용사 모두 가능하다. 앞엔 투부정사인데 뒤에는 투를 뺀 원형 부정사만 써도 된다. 단 별표. 의미의 혼돈이 없을 때야. 만약 뒤에 투부정사에 투를 생략했는데 의미 혼돈이 있으면 당연히 생략을 못하지. 다음 또 전치사 명사 왔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인이 왔는데 여기는 마이가 왔어. 된다 안 된다? 된다. 같은 전치사. 종류면 된다고. 같은 전치사니까 종류와 같으니까 다른 전치사 쓸 수 있다. 자, 명사 동명사 볼까요? 앞에 명사인데 뒤엔 동명사 될 수 있다. 명사형이 없는 그런 명사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인이라는 동사는 의미하다야. 의미가 명사로 뭐지? 의미? 미닝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명사로 명사 쓰잖아. 그러니까 명사 동명사도 올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다 같은 종류로 다 맞는 거야. 그래서 뭐 동사는 과거 동사 쓰니까 뒤에도 무조건 과거 동사 이건 아니란 얘기지. 됐죠? 자, 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met her yesterday. 나는 그녀를 어제 만났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리고 자, 현재 진행형을 썼단 말이야. B가 앞에는 C가 뭐냐면 met 과거야. 맞다고 얘기해요. 만났던 거 과거, playing the game을 하고 있는 거, 그녀와 지금은 현재 진행이니까 맞다고, 이렇게. 앞에는 형용사 썼어. gloomy, 우울한. 그런데 뒤에는 과거분사 썼어. 맞다고요. 자, you look so gloomy and disappointed. 우울해 보이고 실망한 것처럼 보여. 맞다는 얘기지. 또, she's not interested in promotion. 승진에도 관심이 없고, or moving, 전근, 옮겨가는 거야. 해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명사, 동명사도 많다. 자, 이게 많이 나온다고요. 독해할 때. 투부정사, 투부정사 오는데 투 생략한 경우, 중요, 맞다고요. 혼돈이 없으니까. Did you go to 이렇게 by bus, on foot? 자, 전치사가 달라도 같은 종류. 걸어서 가니, by bus, 버스 타고 가니, on foot, 걸어서 가니. 다 맞는 병치병렬이다라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